안녕하세요. 여우배식탁입니다. 오늘은 가을 해꽃게에 꽉 찬 속살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행복해지는 가을 식탁을 맛보게 해줄 꽃게 된장찌개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꽃게 한 마리 그리고 나머지 된장찌개 양념을 준비해 주세요. 꽃게는 가을 제철 수꽃게로 준비하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자세한 꽃게 손질법은 바로 전 영상 양념게장 만들기 참고해주세요. 무는 0.5cm 두께로 납작하게 썰어주고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대파와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두부는 1cm 두께로 사각으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물 3컵을 넣고 납작하게 썰어 놓은 무를 넣고 끓여 주세요. 무가 끓어오르고 투명해지면 된장을 풀어 주세요. 된장은 체에 넣고 숟가락으로 눌러가며 풀어주고 건더기도 함께 넣어 주세요. 손질해 놓은 꽃게 등딱지와 집게 다리를 먼저 넣고 나머지 몸통 부분을 넣고 색깔이 붉은빛이 돌 때까지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꽃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썰어 놓은 애호박과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생강을 넣고 끓여주세요. 애호박이 반투명해지면 두부, 대파를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소담스럽게 올려주면 꽃게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구수한 된장과 꽃게 향이 어우러져 꽃게 속살은 물론 국물 맛이 끝내준답니다. 가을 제철 음식 꽃게 된장찌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